그러니까 워십이 돈벌 생각이 있으면은 십덕 콜라보를 해야지. 병나방로도 하고 그 뭐야 뭐또 다른 것도 많잖아. 뭐 그런 것도 하고. 아, 맛있는 애들 많다 근데. 개꿀. 가자. General quarters. 지금 좀 맛있는 애들이 꽁까라 맛있고, 그 다음 몬타나 맛있고, 야마토도 맛있고. 아, 좋아. 순양함만 조심하자고. 순양함 대공만. 밑에 주렁주렁 달린 거 보여줘, 이렇게. 14발씩 달려야지, 14발. 그래서 총몇 발이더라, 이게. 13발씩 해가지고 총 26발. 함재기 하나 달린다. 아, 야, 기어링이 왜 여기냐. 아, 디모인도 있네. 뚫고 들어가서. 아, 이거 맛있게 들어간다. 오우, 14,000 딜. 좋아요. 불났죠? 내격기 출동. 저 펑커를 이제 잴 겁니다. 불이 났는데 제가 불을 껐잖아, 지금. 그럼 수리반이 빠져 있는 거거든. 거기에 이제 뇌격기가 가서 침수를 딱 내면은 개꿀맛. 분명 디모인이랑 떨어졌을 거라고. 또 근데 루즈벨트 저 로켓 관통력이 32mm라서 타인이 별로 필요가 있을까 싶어. 아, 하울링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야,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다고. 이 순간을 기다렸어. 아이고, 침수다. 한 발만 더 때려볼까? 욕심내면 한발더할수 있을 것 같은데. 좋다 나가서 보는 거거든, 지금. 오케이, 한발 더. 아, 침수 나야 되는데, 침수. 아, 침수, 나이스. 아주 펑커로 그냥 병신을 만들어버렸고. 마무리 극복. 아, 근데 컨커러 저것도 건조할 것 같은데, 또. 오케이. 벌써 나 66,000 딜, 7,000 딜. 8,000 내렸네 벌써. 뭔 소리, 뭐지 이거?
기어링 그 근처에 있나 본데. 펑커를 뺐으면 요 앞에 좀 있지 않을까? 어디냐 펑커를. 그냥 디모인을 때리고 나가자. 펑커가 줄로 빠진 것 같으니까 디모인 한 대 후리고 나가면서 펑커를 찾자. 아이고 이만딜 좋구요. 디모의 체력이 5만인데 2만 가까워. 어우야 이건 좀 아프다. 이거 살려서 보내야겠다. 항모만 타면 사악해진다고요? 이 워심 유저들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고. 나 원래 전함 유저였어. 항모 유저 아니었다고. 어? 힘든 딸피? 쓰바. 저건 내가 안 쳐도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저건 죽겠다 냅두자. 맛있는 거 발견. 분명 꺾을 거란 말이지. 모스크바 죽었다. 아이고 야 근데 비관통이 뜨는데 모스크바? 딴딴한가 저거? 모스크바는 냅둬도 죽겠다. 이번엔 야마토. 아니 몬타나 몬타나. 아야 모스크바 빨리 좀 잡아라. 아우 야 대공포 다 부수고 내격기. 대선제우 부포셋? 요즘에 부포셋 먹고살긴 좀 힘들지 않아요? 아니 원래 독일 전함들이 부포셋을 많이 하는데 이게 패치되거나 스킬 패치되고 나서 부포셋을 하면은 생존 스킬을 못 찍더라고 거의. 그래서 아니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싶지. 오, 야 할란드가 어뢰로 못하네. 뭔데 이거? Autopilot mode enabled. 그러니까 맨날 독혐이야 이 새끼들 이거. 독일 혐오 좀 버려주세요. 야마토가 조만간 스팟이 되겠지. 내려가면 여기쯤에. 그렇지
아이고, 야, 전투기도 아니고 정찰기 야마토야? 아, 존나 맞아야지, 그래, 씨. 이거 다 맞는다, 이거. 아이고. 어, 나 어뢰가 왜 계속. 야, 기어링 이렇게 돌아왔나 본데. 나 쫓아오나 본데, 기어링? 잠깐만. 아니, 왜 어뢰가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 근데 기어링 나 딱 쫓아오나 보다. 파이터 디스트로이. 야마토 살려고 혼신의 힘을 다해 손해 준다. 자, 이제 야마토 집에 다 맞았어. 8발 사요나라. 아, 수리반 쓰네. 그래도 잠깐만, 아, 내가 마무리 좀 해줘야겠다. 잠깐만, 아, 이거 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한 대 떨어질 거. 맞나? 맞단 야마토 드리프트를 피했나? 그치? 아니, 기어링 저쪽에 있네? 어, 아까 오래 뭐지? 산에 내격기가 뿌리고 왔네. 잘못 봤나봐요, 내가. 그럼 기어링이 여기까지 위로 왔다가 오래 뿌리고 다시 내려온 거야? 내가 도망가니까? 그렇게 기동력이 빠른가, 기운이. 나 저 야마토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게 좀 신기한데. 야, 야마토 한 대 박자. 이리 와봐. 정타로 한번 박아보자. 야마토 좀 우선해 중이죠. 풀었다. 선에 풀었다. 아이, 까비 씨. 이거 졸졸 잡겠다, 이거. Our victory is in sight. 8, 7, 6. 이번엔 정타다. 아이고, 15,000대 2불. Destination reached. Autopilot mode disabled. Fighter airborne. 그다음 너야 임마. 아까 걔
들어갑니다. 아까 이야마토 근데 참 오래 살았어. 얘도 히트등이 많았는데. 와, 혼신의 힘에 대해 손해 중. 아우, 이불 좋아요. 불 바로 껐네. 근데 이 함재기는 집에 가지 않아. 불 한번 더 내러 갑니다. 피해주고. 오우, 야, 이거 좀 센데, 이거. 됐다, 맞췄다. 아이고, 아우, 야, 불이 안 났어, 근데. 야, 400딜 뭐야, 저거, 400피. 죽었다. 아. 이러니까 항모를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 22만 2천딜. 2등. 아주 그냥. 이야. 얜 다른 야마토지. 24,000딜. 얘 97,000딜. 올해 22발 맞았고. 침수딜 27,000. 올해를 나한테 22발을 맞았어, 이 친구. 얘는 로켓 40발. 올해 12발, 꽁까라.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미국의 최종 병기 항모, 루즈벨트입니다. 강력하다고 아주 그냥. 스킬은 요런 식으로. 근데 항모들은 내 스킬 찍을 만한 게 딱 정해져 있는 느낌이라. 엔진 가속 개선, 제공권 장악, 엔진 개선, 뭐 조준 안정, 함재기 장갑 보강, 뭐 체력, 그다음에 근접 신관, 어뢰 방어 구역 무시, 그다음에 함재기 장갑 강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장비는 항모도 장비들을 보면은 그냥 딱 쓸 게 정해져 있어. 첫 번째 장비도 보면은 그냥 함재기 관련 장비 하나뿐이 없지. 두 번째 것도 그렇고, 세 번째 거는 이제 뭐 취향대로 뭘 자기가 위주로 쓰고 싶은지 넣고, 네 번째 것도 마찬가지고, 다섯 번째 것도 함재기 정비 시간 줄여주는 거, 여섯 번째 것도 내구도 올려주는 거. 이제 속력을 올려도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속력이 좀 느리고 내구도가 높은 항목이기 때문에 그냥 내구도 강화 이런 식으로 이제 하죠.